나의 로망은 처남한테 용돈을 주면서 살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었는데 처남이 GD야. 그러니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이걸 얼마 줘야 되지? 5만 원을 줄까? 원래 로망이 처남한테 용돈 주면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처남이 GD여가지고. 그치, G드래곤한테 용돈 줄 정도면 사장원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게 고민이야. 정답! 아, 정답이야? 와, 이게 진짜 내가 매형으로 고민할 수 있겠다. 내가 누나밖에 없거든. 아, 그래서 동생.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처남 될 친구가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이러면 군대도 가야 되고 막 그러면 진짜 친형처럼 좀 봐주고 돌봐주고 싶고 막 나는 남동생이 없으니. 근데 이제 처남이 생긴 거지. 생겼는데 진짜 군대도 늦게 갔어. 나 결혼할 때 군대 있었단 말이야. 근데 휴가를 나왔어. 내 로망이 용돈 처남한테 이제 용돈 주면서 남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고 들어갈 때 통닭이라도 좀 그래 아 맞지 뭐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말은 났어. 막상 이제 말은 났어. 말은 났어. 휴가 나온 예비 처남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내 고민이 생긴 거지. 아 그래. 같이 있던 형이 갑자기 이러더라. 야 그럼 주면 얼마 줄 건데? 그래서 내 고민은 얼마를 줄 건데? 일단 10만 원부터 시작해봐. 뭐 줘봐. 10만 원씩 한 번.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이 좀 괜찮은 액수인가. 사실 10만 원 용돈도 굉장히 큰 돈인데 반응 살펴가지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올려봐. 아 근데 매형이 주는 용돈의 액수랑 상관없이 기분 좋지 않나? 기분이 좋지. 그럼 용기 내서 한번.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서 나 진짜 용돈도 주고 싶은데 워낙 사이즈가 나랑 다르니까. 10만 원이면 어때? 뭐 그냥 친구들하고 저녁에 삼겹살 파티 하라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있는데 그냥 아니, 근데 진짜 10만 원이면 너무 장난 같고. 10만 원이요? 아, 형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많았어? 아니, GD한테 주는 김민중 매형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의미 있는 선물 해줘. 그냥 수염 잘라서 주든가. 수염 잘라서 부적 만들어서 줘. 목걸이로. 목도리 만들어서 만들고. 아니, 반대로 민준이가 용돈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있어? 아직은 없지.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굳이 준다고 했냐? 굳이 용돈 말고 여러 가지 혜택은 좀 받는 편이라. Friday.